지난달에 승진했거든. 성물은? 성물 높은 거죠. 그래도 명절인데 형부가 고생하시네. 그럼 소희는요? 어? 소희 아직 안 왔어? 도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바로 열어본다 했는데.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. 다행이라고 정신한도 없네. 언니, 부모님 살아생 전에 형부랑 외손녀 큼직하게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신 거 기억하지요? 알지, 나 말했어. 됐어요. 상상하기 바쁜데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다니시고 계시겠지. 소희 너는 정했어? 나? 나야 뭐 진작에 다 정해놨지. 근데 너네도 어서 서둘러야지. 다음 주부터 원서부터 시작하는데. 얘들아, 내가 한마디 충고해주자. 야, 나의 킹아 나인가요? 왜 이러세요? 나의 킹만 보지 마요. 난 한 번 다시 봐요. 괜찮은 여자예요. 호! 야! 예! 미안하지만 남자에게 스물 여자의 나이키 김밥이의 어르신 한 여자 영화 먹었어? 네. 은서야,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좀 생각해봐. 그냥 그만 해주고 싶었어. 그만 들어가서 자. 엄마도 그런 거 생각해보셨으면. 차라리 교대 가서 초등학교 교사님들 알 수도 있다고. 행복한 고민이네요. 아유, 지도 이게 고민은 고민인가 봐. 밤새 엄마 어떡하지, 엄마 어떡하지 그러면서. 소희는 같이 안 왔어요. 아, 그게 있잖아. 소희가 요즘 좀 정신이 없네. 정민아, 오랜만이다. 아, 오랜만에 무슨 어부대도 학교에서 봤는데. 그런가? 무슨 일이야?